자연스럽게 지금 제15대 대통령 선거 말씀을 좀 하고 계신데요. 병풍 사건이 그때 했나? 병풍 사건. 이게 알겠지. 이해찬 후보. 이해찬 후보로서는 참 뼈아픈 예. 사건이라고 볼수 있겠는데, 결과적으로는 이제 의혹으로 그쳤지 사실은 사실이 아닌 걸로 이렇게 드러났었는데, 그리고 이제 그걸 제기했던 새정치국민회의 쪽 인사들이 또 처벌도 받고 있었는데, 간단하게 그 말씀, 병풍에 관한 소회 같은 게 좀, 전문특보도 하셨으니까, 어떤 생각을 당시에 했어요? 아마 그 당시와 그때 이후에 이제 이제 그 사실이 밝혀졌을 때 이걸 나눠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우리나라 성전이라고 하는 게참 이거 어떻게 또 언제 고쳐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, 뭐 중요한 선거, 특히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되면은 그 선거 전뭐 일종 그 하이라이트 한 일주일 전이나 한 열흘 이 정도에 반드시 엉뚱한 폭탄을 이제 터뜨려야 된다. 근데 그 폭탄에 의해서, 그 파편 조각에 의해서 하여튼, 경쟁 후보를 무너뜨리고 결정적으로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하나의 이 전술적 포인트를 만들어내고 그걸 실천해야 된다. 이런 데 대한 강박관념을 갖고 있었죠. 근데 그게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전에서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일상이 되어버렸어요. 근데 그전에는 뭐 그런 대로 또 간간이 지나가다가 결정적인 부분이 결국 김대엽 씨라고 하는 사람을 그 메신저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그 병풍 사건이죠. 응? 그 이회창 총재 아들의 병역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몰아붙였습니까? 그 인간적인 수모를 밝혀야 될또그 수모의 깊이와 수준이라는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? 그런데 뭐그 병풍 회오리에 같이 맞게 되고 그래가지고 뭐큰 부분의 이 일종의 저그 회오리가 휘둘리면서 선거판을 완전히 정책과 그다음에 무슨 정치 이념과 그다음에 그 정책이 갖는 국민과의 교감 또 그것 때문에 국가가 어떤 미래를 향할 것인가에 대한 이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검증 과정은 완전히 매몰되어 버리죠. 그리고 나타나 있는 구체적인 이상한 현상 하나 가지고 그걸 소위 선거 전략에 정말 안타까워서 엉뚱한 방향으로 연결시키면서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정치 그 자체를 실종시키는 그 아주 나쁜 그 폐습을 계속 만들어내는 하나의 출발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낙선이 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사법부의 판결에 의해서 결국 무죄다 하고 했을 때는 이미 대통령 성패는 가리고 난 다음에 엉뚱한 사람이 그 영향을 받았을 대통령 선거 결과 그것만으로 대통령은 그대로 당선된 사람이 가고 그거에 의해서 피해를 본또 피해를 봤다고 확신할 수밖에 없는 그 패배한 후보는 그 자체로 결국은 권력에 접근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다음으로 또 잊혀져 버리고 그리고 또 다른 그다음 대통령 선거가 오면 또뭘 하나 만들어내야 된다. 그래가지고 뭐 아주 단발에 의한 소위 폭탄 충격 하나 가지고 선거를 뒤집어야 된다.
그래서 또 나온 게 아마 그 청풍 비서단 얘기도 또 나왔을 네, 그때 그렇게. 그게 뭐냐면, 뭐, 그건 또 우리 쪽에서 뭐 했다는 얘기의 일부분도 들리긴 그것도 했습니다만, 사본 결과적으로. 처리됐습니다. 확인됐고 사실로 드러났죠. 뭘 그래 많이 알아요. 뭘 그래 정확하게 알고 있어. 그거는 이제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냐면, 중국 북경을 통해서 예. 북한 쪽에다가, 야, 너가 뭐 적당한 때 총하면 서줘, 서줄 수 없는 자. 그러면, 이제 뭐 대한민국에서는, 야, 이거 뭐 북한이 이상하다, 뭐 이런, 더 이상 그걸 안 하겠지만,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결국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보수그룹이 단합을 가져오고, 그렇게 해서 선거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할수 있지 않겠느냐. 그 이런 허망한 생각. 결국 아까 뭐, 우리 저 조이사가 얘기한 대로, 그건 또 사실로 다 드러난, 네. 확인된 얘기로 이제 다가오게 되면은,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얼마나 우스운 선거냐. 경제 대국, 10대 대국에 들어가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60년 내 이상 그렇게 신봉해온 나라에서 정상적으로 그 모든 후보에게 공정에 주어진 룰에 따라서 선거법을 맞춰서 하면 되는데, 이걸 뭐 유불리가 있는 쪽에서는 하여튼 어떻게든 당선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통령 선거에 폭탄적 그 충격을 통한 선거 결과에 기대하는 그 이런 이제는 정말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되는 선거 운동의 악습, 이거는 이제 우리 민주적 질서 범위 내에서는 없어져야 되지 않느냐. 이걸 또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야 정치권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까지 전부 다 나서서 철저하게 공정한 선거, 또그 결과에 사심 없이 승복하는.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제도화시키고 더 확장시켜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. 막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. 말씀대로 이제 민주주의, 한국 민주주의 제도가 이제 정비된 만큼 국민들 정신도, 민주주의 정신도 좀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고 아, 그렇습니다. 이제는 뭐 국민이 결국은 심판자의 구체적인 역할을 하고, 또 국민이 그걸 용납하지 않는 분명한 결의를 하고, 그 결과는 전부 선거를 통해서 표로 이제 심판하는 수밖에 없다,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 15대 대통령 선거 하나 더 질문을 좀 드릴 만한 게, 신한국당이 집권 여당으로서는 처음으로 자유 경선 제도를 이제, 어떻게 보면 정치 실험이라고 할수 있겠는데, 성공적으로 좀 해냈는데, 의미 있는 시도라고 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. 의미가 있는 시도였다고 생각이 드는데, 자유 경선에 대해서 상시 그 배경이라든지, 과정이라든지, 기억나신 대로 설명을 좀 해주셨어요. 방금 언급해 주신 것처럼 그 신한국당이 뭐잘 아시다시피 60년 보수당 정권의 전통을 이어받은 곳 아닙니까? 근데 그런 곳에 이제 그 신한국당의 전통에 사실 신선한 그 반란을 일으킨 것이 사실은 40대 기수론입니다. 그리고 YS, 그다음에 DJ, 그리고 이철성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나타난 이세 사람의 40대 기수론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나타났지 않습니까?
그때도 이미 이거는 철저한 자의경선입니다. 그래서 그때 이미 김영삼, 김대중, 이철성, 삼김 저 세 사람으로부터 보수당이라고 할 수 있는 신한국당의 전체 맥락에서 경선을 실시했지 않습니까? 그는 굉장히 신선하고 충격적이면서도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아주 희망적인 겁니다. 그런데 그 희망을 만들어 왔던 것을 삼김 씨가 결국 정권을 장악한 이후부터 오히려 거꾸로 다시 그 경선, 자유로운 말하자면 당원들의 지지와 선택에 의해서 지도자를 선출하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당내 분위기가 위축이 좀 되는 모습으로 이제 그렇게 갔는데, 전통으로 보면 이미 삼김 씨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 경선 분위기가 한국 신한국당이 가지고 있는 전체 보수 계통에서는 신선한 흐름이 이미 있었고, 예. 그것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서 결국 이회창 총재와 이쪽에 이인재 당시에 또 후보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또 경선이 이루어진 거죠. 문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? 선복을 안 한 거예요. 그런데 결국은 이인재 후보는 그 신성한 말하자면 경선을 통한 민주주의 질서에서 경쟁의 결과에 대한 부분을 승복을 안 하고 결국은 어딨냐면 무소속으로 나가지 않습니까? 결국 그 무소속 500만 표가 이해창 표에서 그만큼 삭감이 되니까 결국 김대중 씨,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는 거죠. 그러니까 근데 그때 그 이후에도 신한국당에는 계속해서 이제 후보자를 뽑을 때는 경선을 통한 그 지도자의 배출 이 부분에 대한 룰은 지극히 보수적인 정당 안에서도 꾸준하게 지켜져 왔다. 그리고 그거는 그나마도 보수당의 그는 그 젊은 정치인들의 희망을 질식시키지 않은 하나의 의미 있는 흐름이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.